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뒤로 앞에 상자 앞에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 역시 인천의 제일 멋져. 오 추워. 형 안녕하세요. 영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부지런하다. 야 이거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예, 새해 선물인데 아직 열어보지 마세요. 다 같이 이따가 열어볼게. 네. 안녕하세요. 인사했어, 에로킴 PD? 네네. 에로킴. 안녕하세요. 형, 에로킴 인사했어? 에로킴. 새해 첫 녹화고, 새로 PD가 부임해가지고, 우리한테 너 얼마나 거한 선물을 주시려고.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 아, 이쁘라. 방금 잘 잡았어? 자, 오늘 방송이 2019년 새해 첫 방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새해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네. 역시 처음 가자마자. 하나, 둘, 셋. 야, 진짜 힘준다, 또 힘줘. 힘줘. 너무 막 힘들겠다. 할라 하지 마요. 꺼내, 꺼내야 돼. 자, 꺼내봐. 짜진 것 같은데 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짜지지. 짜버렸어. 하도 돌려서 자꾸도 고장났다, 이거. 자꾸 이거 올리는 것도 없어. 새로 만들어주든지, 새로 오셨는데. 새로 하든지. 죄송한데. 네. 저는 왜 색깔이 틀린 거야? 인턴. 이게 5년 전 제품이라 단종이 돼가지고. 그걸 못 구했어요. 인턴 게 제일 잠바가 좋네. 그러네. 제일 세우네. 메이커인데요? 제 거? 제 거. 패스했다, 좀 이따. 추워. 추워. 자, 2019년 첫 방송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2019 동계 야생 캠프를 진행하겠습니다. 와우. 우리가 좋아했구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선서문 낭독이 있을 건데요. 저희 선서문 좀 마태형 김준호 씨에게 전해주시겠어요? 자꾸 고장났어. 진짜. 자, 1박 2일 2019 동계 야생 캠프 선서. 나 김준호의 6명은 나태해진 정신을 무장하고 바닥난 체력 증진을 위한 동계 야생 캠프에 참가해 정신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따뜻한 방과 맛있는 것을 먹고 우리 함께 즐겁고 행복한 강원도 여행을 선사합니다. 선사합니다. 네. 몇 개 들어. 그리고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차량은 밴으로 이동을 합니다. 산장 미팅! 12시에 산장 미팅! 선사합니다. 올 실내 취침 선사합니다. 2019년 1박 2일 대표 김준호. 야! 역시 형 또 오셨어. 그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할게요. 복한의 취미가 또 한 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어디요? 또 한 부터. 내가 요새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죠? 네, 또 한 부터. 오늘 보라고 했는데. 흘려 이거. 자, 또 한. 혹한의 수위와 야생의 고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청자분들을 더 많이 웃겨드릴 것을 선사합니다. 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야생 캠프와 첫 출발을 응원해 주시는 의미로 새로 취임하신 KBS 사장님이 잠시 인사를 KBS 사장님이 잠시 인사를 진짜로? 사장님이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팬입니다. 진짜 사장님이에요? 진짜 사장님이셔. 들어오시니까. KBS 양승동 사장님이세요? KBS 너. 야, 지금 부장님이랑 다 내려오셨잖아, 지금. 오늘 저 메인 PD가 새로 처음 이제 오늘 시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이고. 오늘
어디 동계 해산 캠프? 예, 저희 몰랐습니다. 내린천으로 간다면서요? 어, 예. 내린천으로 간다면서요? 어, 예. 아, 네. 내린천으로 간다면서요? 어, 예.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제 맞습니다. 예능 감이 역시 맞춰가지고. 저는 이제 1박 2일의 제일 큰 형으로서 저 예. 1박 2일 전 스텝을 대신해서 건희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좀 작년하고 올해 좀 뭔가 달랐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사장님이 만승부가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만승부가 하셨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네, 고맙습니다. 저도 저 1박 2일 만수부강을 빌고 네. 그리고 제가 좀 해드릴 수 있는 거, 격려할 수 있는 것도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1박 2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죠. 자, 여러분, 와, 너무... 2019 동계 야생캠프 장소가 궁금하시죠? 내린천. 내린천.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내린천 아니겠지? 네, 거기는. 내린천은 내린천 아닐 거야. 내린천이야? 설마. 어? 아, 이거 완전 내린천인데? 백퍼 내린천이야. 백퍼 내린천이야. 이거 내린천이잖아. 지금 보이시는 요 갈대밭에 있는 데서 야생 캠프를 하겠습니다. 아니 옛날에 그 비닐에서 잔 것처럼 하나? 뭐 잘 데가 없는데 그거? 그냥? 이거는 우리가 그럼 베이스 캠프로 가는 동안 총 3번의 미션을 할 텐데요. 그중 2개를 성공하면 야생 캠프를 면제하고 요 근처에 있는 집에서 따뜻하게 주무시고 근처? 진짜? 이 근처 누구라 해주면 돼? 대신 성공 안 왔냐? 그렇지. 말이 약하게 좀 이런 걸 해야지. 아 그럼요. 말이 좀 힘들어져. 또 왜 들어봅시다. 쉬울 수도 있잖아. 그래. 네 실패하면 사진 속 그곳에서 텐트 없이 주침을 하겠습니다. 텐트 없이 한다고? 텐트 없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네, 여러분들에겐 그런 야생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처음 한다고 지금 뭐 해서 그래요? 세기라고 해야지. 자, 2019년은 재물과 행운이 찾아온다는 황금 돼지 해인데요. 돼지 띠신 분 한 분을 모셔와 주세요. 이곳으로. 응? 뭐라고? 아니, 수찬이 데려오면 되잖아. 수찬이. 진짜 학교 같지. 학교에서 데려와. 돼지 띠 있으세요? 여기 아내 데스크 한번 물어볼까요? 돼지 띠 혹시 아니세요? 돼지 띠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토끼띠? 아, 토끼띠. 아, 아쉽다. 돼지띠 계세요? 돼지띠? 돼지띠. 자, 돼지띠를 찾고 있습니다. 돼지띠. 예, 찾습니다. 고등어 좀 갔다 와. 고등어요? 어, 고등어. 아예 연고도 없는데. 한번 가보자. 어? 어디? 뭐? 어, 있어? 돼지띠야? 와, 돼지띠 찾았어, 여기. 야, 돼지가 돼지를 찾았어. 역시. 저기, 돼지띠 아니세요? 혹시 돼지띠 같습니다. 돼지띠 아니세요? 돼지띠. 어! 찾았다! 돼지띠! 활산면제? 미안해요. 예? 개인기면서요? 5분형 돼지띠시라고? 그건 무슨 돼지예요? 황금 돼지예요? 황금 돼지. 황금 돼지네. 여기 지원분은 몇 명 돼지? 다 황금이에요? 9호 돼지, 5호 돼지예요? 5분 다 모시고 가자. 두 분을 모시고 가실 거면 저희 중에 한 분이 남으셔서 그 시간 뭐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아, 제가 그만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아, 그럼 두 분 모시고 가세요. 형님, 가실까요? 나한테까지 다 와요. 자, 오늘 빨리 가겠습니다. 9년 돼지띠, 59년 돼지띠. 자, 지금 김정은 씨는 여기 커피숍을 대신 지금 이거 타고 있어요. 김정은. 아는 거 맞죠? 아, 그럼요. 다 배웠습니다. 자, 따뜻한 아메리카노 가자. 폴더 안 뜨거워? 아, 폴더 안 뜨거우세요?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7일 돼지띠가 아니시고 59년 돼지띠십니다. 어, 동안이세요? 와, 동안이세요? 59년 돼지. 그러면 오늘 황금 돼지니까 저희들한테 좀 덕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아까 그 KB 사장님도 덕담 해주셨거든요. 1박 2일이 그러면... 굉장히 장수 프로잖아요. 네. 제가 사실 1박 2일을 보면서 저곳을 가고 싶다. 나도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1박 2일에도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가게 되면
아, 저런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뒷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시청자들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도 다르시네. 아니 나는 프롬프터 있는 줄 알았어. 프롬프터 있는 줄 알고. 전장님 하셨으니까 이제 점원분도 저희 덕담 한번 해주세요. 저는 95년생. 저 뭐라고 하려고 몰라요. 19년도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18년도 마무리 잘하세요. 기발하다. 자, 여러분께서 돼지 두 분을 모셔오셨는데요. 이 중에 한 분과 대결을 할 거예요. 둘 중에 어떤 분과 대결을 하실지 정해주시오. 우리가 지금 대결하는 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 약간 우리가 귀에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저기 점장님이 응원해주시고 우리 95년 친구와 같이? 자, 그럼 95년 돼지띠 윤지영님과 멤버 중 대표 한 명이 까나리 복불복을 하겠습니다. 저희 인턴이죠? 저희 인턴이죠? 인턴이죠. 저 약간 꽝손인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선배님. 아, 뒤에서 우리가 다 컨트롤 해줘요. 두 분이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시니까 아마 잘하실 것 같아요, 커피에 대해서. 아, 점장님으로 해서는 커피를 더 잘하실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네, 3개월. 아, 이거 온다. 일단 점장님은 아시겠다. 점장님 어떤 게... 네. 저희 멤버가 이기면 이 총 3개의 게임 중 하나를 승리하시는 거고요.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우리 그 미션 중에 하나라고? 네. 뭐야, 이게 첫 번째 게임이야? 어? 와, 대박. 이게 뭐야? 저 그 여기 이기고 한번 이기면 안 가는 거야, 여기? 네. 어? 어? 야, 너 사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장님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동안 옆에서 직원한테 다 알려준단 말이야, 지금 뭐하고를. 어? 저 여기 이기고 한번 이기면 안 가는 거야, 여기? 까나리겠습니다. 어? 어? 야, 너? 아니,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럼 가위바위보로 먼저 고르실 분을 정해주세요. 두 분 다 알겠냐? 이리 와, 이리 와. 진짜 잘한다. 쉬운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근데 돼지고기... 안 넘을 줄래? 가위바위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누가 골라야 돼, 친구가. 야,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아니, 안 나와. 선배님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거품이 많은 쪽이 까나리였는데 점점 업그레이드가 됐어. 스탑. 이게 습기가 더 차지 않았어? 습기? 근데 습기까지 나와? 이게 습기였었어, 그때도. 자, 이제 5초 드릴겠습니다. 아니, 이게 더 심해. 그럼 있는 게 뭐야? 이게 더 심해. 있는 게 커피였던 것 같은데. 잤어? 제가 했나? 아니, 왜? 네가 했냐? 네가 했냐? 네가 운명이야. 그래. 넌 좀 어디로 왔어? 너 대박난다, 이번에. 이게 까나리야. 이게 까나리라고? 그래. 잡지 마시고요. 왼쪽 거. 네, 고르셨습니다. 아. 이거 첫 촬영이잖아, 1월. 어. 그럼 제가 첫 주인공이 될 수도 있잖아, 까나리. 맞아.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 이거는 1박 2일 내가 안 하는 게 나아. 이 정도 우리가 안 하는 게 나아. 샌드위치요? 햄치즈 샌드위치? 그걸 안 접어가지고 해봐. 진짜 안 하면 좋군요. 아, 자, 그러면은 각자 들어주세요. 냄새 맡지 마요, 끝까지. 입으로 숨 쉬고. 맡지 말고. 네. 어. 냄새 맡지 마세요, 아직.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맞춰주세요. 오자! 동시에 이겨야 돼! 이거 이기면 늘어! 네, 이거. 이게 여정! 이거 진짜 세안보다 힘들어!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셔, 형진아, 마셔. 마셔, 형진아, 마셔. 누구야? 대열을 낚았다! 되는 애가 이거! 되는 애야! 뭐야, 나 이 형 뱉는 줄 알았어. 아니야, 나 이거 뱉는 줄 알았어. 좀 해게요, 이분 해. 이거 되게 세요. 커피를 한번 헹구. 커피를 한번 헹구는 게. 커피를 한번 헹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그거! 커피가 커피. 진짜! 안 거야! 방금! 형 진짜 째려봤어. 방금 그 제가 나 째려봤어. 고마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1박 2일 화이팅! 화이팅! 1박 2일! 아니, 점장님이 가져가실 것 같아. 우리 저희 지영 씨, 오늘 손님하고 얘기 많이 하지 마요. 손님이 놀리시겠어.
자, 그럼 여러분 저희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차 타고 가시면 차 타고 가면 돼요? 네, 직접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맨 뒷자리가 상당히 좁아요. 아, 그러면 커서 운전했어. 운전했어? 아니야, 제일 들어갈 사람 하면 되지. 들어갈 사람. 사진을 내가지고 제일 안 나온 사람, 제일 안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이렇게 하는 걸로. 안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이렇게 하는 걸로. 안 내줄래, 안 내줄래, 가위바위보. 오케이. 된다. 아니, 뭐라고. 다른 분의 사람 가는 거라고. 진짜 무섭다. 야, 너 진짜 무섭다. 와. 이겼다고 좋아했어. 이겼다고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게 버릇이에요, 가위 내는 게. 진짜로 제주도에서부터. 야, 어떻게 그걸 내냐? 아, 이게 왜. 아, 저는. 이게 왜. 이겨가지고 나는. 우와, 이거. 야, 뒤에는. 우와, 우와, 다리가 안 펴져요. 야, 기억지 안 되구나. 원래. 형, 이게 카메라 눈앞에 있어도. 눈앞에 있어. 아니, 원래. 내시경 카메라인데. 이게 내시경인데, 진짜. 클로즈업 되면 좋지, 뭐.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이거 현미경인가? 야, 그래도. 어? 날로 먹었다. 한 판에. 왜 이렇게 쉬운 걸 했을까? 우리 당연히 안 되는 걸로 할 줄 알았는데. 애가 무더리가 아니네. 그래, 무더리가. 무더리가 있는데. 손이 안 닫혀. 이거 네. 창문 왜 안 닫히죠? 오늘은 야생 캠프라 여러분들 시원하시라고. 야! 창문을 안 닫히게 만들었어! 어? 아니, 우리가 뭐 젖었어? 자, 출발하실게요. 아, 진짜 왜 그러냐. 너무 추워. 게임에서 진짜 졌습니다. 인정해야지. 야, 형들한테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아이, 쟤 진짜. 어, 추워. 오, 잠깐만. 얼마나 걸려요? 2시간. 2시간 창문 열고 가라고? 야, 천천히 가. 아, 추워. 천천히 가. 빨리 천천히 가. 오. 형, 지금 20km야. 오, 추워. 후드도 안 나올 거고요. 후드도 안 나올 거고. 후드는 앞자리만 나올 겁니다. 운전석이니까 추운을 사고 났다가 추워서 이제. 아이, 별걸 다 하네. 오, 너무 추운데? 오, 앞에 좀 막아봐. 아, 앞에도 추워. 바람 직방이야. 여기 바로 가지도 않고. 아, 저는 양방향으로 다 와요. 아우, 추워서 잠도 안 온다, 이거. 아우, 높다. 아우, 귀시려. 여기는 해석해서 그래도 이거 따뜻해요. 오. 어, 형은 다쳤네? 오! 어, 그래. 오, 뒤에 들어온다. 네. 오, 조금 뒤에 들어와. 야, 아. 야, 조금 뒤에 들어와. 오, 좋아. 헤헤, 이건 몰랐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좋아. 오, 잠도 안 와. 소름 끼친다, 소름 끼친다. 와, 잘 유지하네. 진짜 체감 10도, 마이너스 10도 정도 내려갔다. 냉동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냉동실에. 추워서 졸리는 거 알죠? 와. 아, 제가, 어, 엔딩이었어! 어, 죄송합니다! 머리가 차, 이거! 어. 아니, 이거 옮겼으라고! 와! 열받네, 진짜! 내렸잖아요! 왜 이렇게 가야 되지? 뭐, 전혀 우리가 깨면서!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돼. 내가 바뀌었으니, 잡고 가자. 잡고 가야지. 가자. 혁명의 날이 다가왔어, 동지들. 야, 일단 양지 빠른 곳으로 가자. 여기 진짜 아닌 것 같아, 여기 뒤는. 와. 자, 발이 얼었어. 내 발이 아니야. 졸았어. 아우, 얼었어, 다리. 와. 어, 너무 추워. 와. 너무한다. 우주 최강 추웠어. 양지인데도 춥잖아, 지금. 어묵 국물이 상당히 따뜻할 것 같은데 세 분한테만 그럼 사드릴게요.
세훈아. 나가줘야죠. 자, 그럼 눈치 게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눈치 게임 하겠습니다. 1, 2, 3. 1, 2, 3. 아! 눈치 게임 앉아야지. 왜 서 있어? 아, 그래. 서 앉으면 안 돼. 그래. 오케이, 그럼. 자, 눈치 게임 한다. 왜 앉아? 아니야. 1, 2, 3, 4. 오, 진짜. 나 다리가 너무 아파. 자, 2번은 받을 수가 없네요. 7번 빠지시고요. 맞아요. 7번 빠져. 이번에 네. 위에서 앉는 걸로 가. 아, 오케이. 1, 2, 3. 아니, 시작하고. 4등 떠나가지고. 자, 네 분 중에 세 분입니다. 가면 가면 뭐? 가면 뭐 하실까요? 이건 다른 거? 다른 거. 아까처럼, 아까하고 똑같이 다른 거. 아까처럼 다른 거. 다른 거는 한 사람만 빠지시는 걸로 할게요. 다른 거. 오케이. 안 늦어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너무 좋아. 자, 세 분 어묵 국물 드시러 가실게요. 아, 지금 가위 덕후야 뭐야? 왜 가위 왔네? 아, 다 됐는데 마지막에. 아. 아까도 막 뭐라 그러더니 어묵 국물 그냥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하여튼 의지력들이 형들이 말이야.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세 개. 어묵탕 세 개. 예. 국물도 많이 있어. 어, 익힌 봐봐. 이걸 세 명만 준다고? 어? 형 괜찮대요, 일단. 형들아! 형들아! 이제 하자, 우리. 빨리 먹어야 솔직히 가위 내는 건 형네가 알았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뭐라고? 가위 낼지 누가 알아. 그렇지. 누가 알아, 그럼. 그러면 게임 속의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말잇기라고.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오케이. 한 또 그. 3, 2, 크리스, 크리스. 어? 크리스. 스위스. 와. 스웨덴. 덴마크. 크레용. 3. 용가리. 리스본. 5, 4, 3, 2, 1. 본, 오케이. 본공격 좋았어. 본공격 좋았어. 네. 빨리 하자. 저 다 먹는다. 빨리 하자. 2차돈. 와, 2차돈 뭐야? 2차돈에 난. 인자, 게임 얼마 하는데? 하얀피 2차돈에. 와, 돈. 돈스팍! 뭐라고? 돈스팍! 돈스팍! 돈스팍 있잖아. 돈스파이크. 노래하는 가수. 돈스파이크. 자, 김준호 씨 땡. 다 먹는다, 이제. 돈가스 있었네. 아. 이거 한 번. 꼬치. 어? 다 꼬치. 안 해오나? 치? 치. 3, 2, 치바견. 1, 치바견. 어? 치바견이 뭐예요? 치바견 아니에요? 치바에 있는 게. 치바에 있는 게. 치바견. 이거 치바에 있는 거. 치바. 수영아. 안 먹으면 안 돼. 빨리 먹어. 바빠 봐. 아, 맛나네. 국물 좀 먹겠습니다. 국물이야. 먹었어? 국물 진짜다. 와. 자, 국물 좀 한 알씩 먹어 봐. 야, 국물 한 알씩 먹어. 뭐야? 국물 한 알씩 먹어. 국물 한 알씩 먹어. 좀 따뜻해져. 어우. 나가면 근데 또 사장님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 다 쓰신 거 있어요 혹시? 버리실 거 있으면. 네, 뭐 많이 주시면 돼요. 일단 가져가. 가자. 일단은 막고. 근데 그거 운전석에는 못 붙이잖아. 운전석은 내가 참아야지 뭐. 야, 이거 한번 와, 저 뒷자리 좀 낫겠다. 이거 붙이면. 어. 됐어. 얼굴이 안 나오잖아. 아, 어차피 추워서 너무 리액션이 안 나와. 하지 마. 이거 봐. 박사 아저씨.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박사 아저씨? 진짜 하나예요. 그죠. 수찬이 결혼하는 건 봐야죠. 네. 박스 남는 거 없어요?
아, 박스 뒤에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박스, 박스. 아, 내 카메라를 막으면서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따뜻하지. 카메라 따위 필요 없어. 바람을 막아야지. 다들 그 살길을 좀 찾아. 얼굴은 안 나와, 안 나와요, 원래. 오, 됐다, 됐다, 딱지. 렛츠고! 막 떨어져. 와, 대박이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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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야? 바람이 왜 들어오는 거야? 나, 어. 바람이 왜 들어오는 거야? 시작했어. 아, 추워. 추워. 설매장. 저거예요. 레인이 여섯 개야. 뭐? 아, 설매장. 진식 있어? 아.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네, 감각 없어.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왜 내 고기 부라는 얘기 아무도 안 해줘요? 너 트레이닝 40분. 우리가 목이 계속 했는데, 아, 지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하니까 우리가 이기면 네. 에로킴이 거의 안 돼. 네. 자, 저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아니, 뭐 얘기를 해? 뭐 얘기를 해? 설매장. 어, 너무, 너무 오픈카가 명분이 없었어. 맞아, 맞아. 명분이 그치. 없어. 맞아. 우리가 맞아. 이겼는데. 어,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왜, 왜 벌을 받냐고요? 네, 여러분은 일곱 분이 같이 자는 거고 저 혼자 그거 추워서 어떻게 자요? 아니, 우리가 자기 혼자 추워서 어떻게 자니? 아니, 그럼 용진이 되면 인턴이 가지. 인턴. 용진이 뭐 하라고. 근데 용진이가 솔직히 원할 거야. 왜냐면 가까워지고 싶거든. 궁금한 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너야!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저녁까지만 물려보겠습니다. 형님 얼마나 신경 쓰는데 너 빨리 많이 나오라고 하는 거지 뭐. 무슨 왜 누가 빠를까? 오다가 보셨듯이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썰매장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두 번째 미션을 펼칠 텐데요. 이거 미션 성공하면 우리 근데 밥을 안 줘요? 야생 캠프 없는 거네? 그렇죠. 오, 아, 진짜. 원래. 오케이. 아니, 정확하게 뭐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정확하게 뭐예요? 아, 성공하면은 그 옆에 오두막집이 있는데 되게 따뜻하고 넓어요. 아, 오케이. 오두막집. 오케이. 오케이. 뭐 하면 됩니까? 오케이. 자, 가자! 두 번째 미션은 썰매 퀴즈왕입니다. 썰매 퀴즈왕? 썰매 퀴즈왕? 썰매 퀴즈왕? 썰매 퀴즈왕에는 암산과 암기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아, 암산 안 되는데. 둘 다 안 되나? 암산과 암기? 암산과 암기 중에 둘 중 하나의 영역을 고르시고 썰매 타기 전에 이제 도전을 외치시면은 저희가 문제를 드릴 거예요. 썰매를 타고 내려와서 3초 안에 저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멤버 한 명씩 도전하고 7번을 도전하는데 4번 이상 성공하면 왜 4번이에요? 왜 4번이라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차라리 좋은 거지. 왜냐면 일곱 명이 다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또 사람 있으려고. 아우, 야,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아니면 그냥 인기로. 아우, 잘 안 되냐고. 이번에 미션에 성공하시면 점심으로 능이 버섯을 넣은 능이 백숙을 드리고. 아우. 네, 그리고 차량도 히터도 고쳐드립니다. 1등이 그거잖아요. 형, 암기가 좋은 거 아닌가? 여기는 암산에 집중을 할 수도 없어. 나 암산 사실. 327 더하기 39. 300. 일단 첫 번째 멤버가 타고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안 들린다니까? 일단. 안 들리면 귀막을 빼시고. 아우, 귀를 진짜. 아우. 얘 분명 뭐 있어 지금. 얘 지금 뭐. 왜 이렇게 신나신 거예요? 얘 어제. 신난 바보 아닙니까? 어제 헤어졌든지. 너 미션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랑 미션? 그거 아니면 형님 혹시 저 변제예요 지금? 아, 그래서 변제하시는 거예요? 형 만약에 여기서 성공하면 인정해줄게. 지금까지 뭐 차에서 말. 일단 암기를 가봐. 근데 오케이. 나 진짜 이 암. 난 암기를 암기 잘 있어. 단기 암기. 암기. 그러면 용진이는 뭘로 할 거야? 저는 암기.
암기? 네. 봐봐, 아니 이런 이런 거 되게 뭐 하늘에 떤 구름이 뭐 옆으로 가서 뭐 용이 스포츠고 뭐. 봐봐요, 하늘에 갔던 구름이 옆으로 가서 뭐 스포츠고. 맞아, 맞아. 암기잖아, 암기. 알지, 이거 종민 형만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고 보면 돼. 종민 형은 일단 버리는 카드니까. 일단 실패한다고 보는 거죠? 아, 종민 왜 그랬어? 시험용이야. 저기서는 암기 아래. 내 생각은 또 다른데. 저기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5 더하기. 은? 6,232. 아니, 6,000원까지 가요. 어디요? 3번? 오우씨. 오, 왜 이거? 오우씨. 오, 왜 이거? 야, 저 뭐냐? 어? 뭐 올라갔지? 오, 너무 무서운데? 오우씨. 우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도전 외치시면 남기할 거 드릴게요. 도전! 도전! 10초입니다. 뭐가 10초야? 암기할 수 있는 시간 10초입니다. 10초 암기할 수 있는? 시작! 애기를 어떻게 해? 와, 멋있다. 땡! 가져가야지. 알려줘. 수고한다. 어, 뭐야! 어! 어! 6초 네, 계획은 1. 모든 연령을 통틀어 무슨 예 어머니네 예 예방이자 치료제이며 왜 이렇게 길어 치료제이며 예방약이다. 아, 아깝게 틀렸습니다. 뭐라 그랬지? 다 들었지. 뭐라 그랬지? 다 들었지. 길어? 길어? 길어! 되게 길어? 얼마나 길어? 4주인가 그래. 4주? 원래 뭐라니? 자, 원래 답은 연령을...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이며 동시에 회복제이. 아, 이거 너무 길다. 어렵다. 이거 어떻게 10초. 형, 도저히 안 되겠는데? 아, 그러면 누가 암산파 한번 가. 나 암산파, 암산 잘하는 사람. 암산파 한번 가. 내가 가봐. 암산파 한번 가. 암산 한번 가봐? 암산 가봐. 수산 한번 다녔어. 오케이! 수산 세대. 몇 급 했어요? 어? 몇 급? 그분 중요하지 않아. 그분 중요하지 않아. 아닌 거야. 자, 김준호 씨 도전하시나요? 어떤 종목? 암산 가겠습니다. 암산. 암산이 어떤지 또 봐야지. 오우, 약간 몸살기 오는데, 진짜? 지금 오지. 근데 여기서 실패하면은 또 차를 히터를 안 틀어주네? 백수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백수도 못 먹고 히터를 안 틀어. 백수도 먹지. 백수도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지면 없죠. 어? 지면 없지. 지면 없다고? 종민아, 네가 PD에도 안 주지 않겠냐? 종민아, 물어봤는데. 종민아, 왜 줘? 아유, 아쉽게 문제 탈락하셨는데 자, 백수 드시러 가시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야? 내려가시다 보면 문제가 보이실 거고요. 네? 도전 외치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4가 17, 아, 51. 오케이, 렛츠고. 도전! 아, 돌아왔어, 돌아왔어. 이건 진짜 아빠 봤다 조용히 말 것이 봐.
자, 3, 2, 1. 80. 땡. 땡. 어? 뭔데? 아, 뭐, 문제가 뭐야? 53 더하기 27. 아, 빼기 27이에요. 아, 아니, 이게 그거. 아, 잘 보셨는데, 진짜 이렇게 돌면서 안 보여. 아니, 더하기 땡이를. 아니, 사진 안 보였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죠. 이게 아까 4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반반으로 갑시다. 왜냐면 문제 난이도도 그렇고, 이 환경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멤버들 컨디션 다 포함을 해서 내가 봤을 때는 나 프로 불편으로서 말씀드릴게. 3명.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먼저, 먼저. 아니, 형님, 저는 이게 제가 이런데 진짜 공평하게 잘하거든요. 해봐, 해봐. 저희가 7명이잖아요. 저는 멤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명이 안 나오죠. 전 멤버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팀을 나누실래요? 4대3으로? 에이, 에이, 팀을 나누면 어떻게 해? 팀을 나누면 이제 팀 대결이 바뀌는 거죠, 이제. 주연은 이쪽은 이제 둘이 팀이니까. 여기다 멤버 한 명을 더 데려가면 돼. 자, 됐어. 용진이 형. 자, 7명이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 그래. 네, 세 번째. 어느 분이 도전하시겠습니다. 형, 암기. 이렇게 합시다. 암기 봐. 암기 봐가야 돼. 암기 갈게요. 암기 갈게요. 나 자. 그럼 용진이 형 한번. 용진이 형 암기 와봐. 암기. 용진이 형 성공할 것 같아. 형, 우리 개그맨들 짧은 거 진짜 잘해보고. 잠깐만 집중해도 될까?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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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뚝뚝뚝뚝뚝뚝뚝 도전! 아까처럼 긴 건 아니겠죠? 다 다르죠? 랜덤이죠? 자, 시작합니다. 시작! 그만! 자, 출발합니다. 와. 오, 자신있게 줬어. 방금 자신있게 줬어, 그래도.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보통이라는 부장지를 감사드립니다.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보통이라는 부장지를 감사드립니다. 애호에서 오네, 애호에서 와. 애호에서 와. 번호가 이는식. 신은 인간에게 성공이라는 고통을 주기 위해 신은 인간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신은 인간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고통이라는 보장지를 감싸준다. 신은 인간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고통이라는 보장지를 감싸준다. 해봉이 안 돼요, 몸이. 와, 이거 멀리 온다. 어려운데 잘해놨어요. 와, 우리 저거 절대 못해. 신은 인간에게. 형, 이거 진짜 도움 돼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MT 스퀘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기 전에 계속 이러고 보고 왔어요. 뭔 소리야, 이게. 승훈이 네 말이 맞아. 자, 네 번째 선수 누가 하시겠어요? 네 번째 선수. 내가 암기하고 하고 가? 마음대로 해. 자신 없어, 형 먼저. 왜냐면 내가 암기로 먼저 암기로. 암기요? 그럼 배우들 먼저 암기로 때리자. 배우들 먼저 가자고. 암기. 우리는 무조건 성공해야지. 기회가 있으니까. 머플러나 신발끈이 출구에. 아, 저것도 못 외우겠는데. 머플러나 신발끈이. 너무 어려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와, 나 진짜 너무 자랑스럽다, 스스로한테. 와, 잘했다. 와, 멋있었어. 너는 여기에 있을 인재가 아니네. 딴 데 가라. 와. 공부하러 가라. 우린 4명 중에 3명 성공해야 돼. 아, 진짜? 태현이 성공하고. 성공해야 돼? 한 명은 실패해도 되잖아. 지금 한 명 실패해도 돼. 한 명. 충분히, 시간 충분히 줘야 돼. 분명히 다 듣고 했어요. 15초 줬다고.
10초 됐네요. 아, 네, 네. 10초 됐다고 그러는데. 도전! 이 중에 쉬운 것도 있잖아요, 그죠? 아까 종민혁 부분 어렵다고 그랬잖아. 아, 아직 안 봤어, 아직 안 봤어요. 왜 그래. 똑똑하게 본다고 부터 가요? 시작! 손흥민씨는 우정은 술과 같아서 가라고. 담이야. 손흥민씨는 우정은 술과 같아서 가라고. 손흥민씨는 우정은. 오! 술로 빚어낸 우정은 술과 같아서 하룻밤밖에 지탱하지 못하며 머리가 깨질도록 아프다. 잠깐만 있어봐. 일단 내가 말을 맞춰볼게요. 말은 내가 맞춰볼게요. 다음 날은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다. 정답.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다. 야, 이겨냈어, 이걸. 아니 너무 힘들어.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깨지도록 아프대. 아 죽어서 못하겠다. 아니 그때가 너무 생뚱맞았어. 내가 하면서도. 진짜 너무 힘드네. 너무 어려워. 자 우리 두 명 이제 두 명만 더 들어가면 돼.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지금 내 형들 형 그냥 제 개인적으로 산수가 산수. 산수해. 산수해 괜찮아 틀려도 돼. 근데 산수 너무 못해나. 아유 어차피 두 명 있잖아. 그냥 한 번 내 최선을 다해볼게. 안 되면 어떡해. 암기로? 그럼 암기로. 그래. 괜찮아. 너 이기면 이긴다. 맞죠? 야, 너 이기면 이긴다잉. 표정 가능성 있어. 지금 표정 안 좋아졌어, 지금. 표정 안 좋아졌어, 지금. 가서 할 때 많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주저하면 되지. 제가 하는 게 큰일이야. 첫 입학식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몰라. 난 너무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자, 한번 우리 대배우 한번 보자. 네. 자꾸 배우 하니까. 대배우님! 아, 저기 되게 떨려. 보기 전에. 뽑는다. 아, 저기. 아, 뽑는다. 아주 그냥 날짜가 없어. 잠깐만. 시작! 낙천주의자는 우리가 뭐든지 가능한 세상에 산다고 단언하고 비관주의자님 말해. 낙천주의자는 우리가 뭐든지 가능한 세상에 산다고 단언하고. 줄 때 여유 있게 주면 애운 거야. 그 뺏기면. 아, 뺏겼어. 망했다, 지금 딱 봐봐. 잠깐,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보지 마세요. 아, 뭐야.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암산으로 바꿔요! 자, 유독 빠르다, 유독 빨라. 저 속도가. 빨라. 올라. 표정 봐. 자, 3, 2, 1. 정답 말해주세요. 낙천주의자는? 네. 낙천주의자는? 네. 요거예요, 그죠? 낙천주의자는? 네. 비관주의자는? 비관주의자는 분명히 이게 사실일까? 희망 그 비관주의자는 이 말이 사실일까 두려워한다. 그 비관주의자만 내었네. 정말
암산하라고 무슨 얘기했냐. 암산하라고. 정답은 낙천주의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상에서. 암산하고 가능하고. 뭘 또 못해요. 비관주의자는 이 말이 사실일까 걱정한다. 뭐야. 쟤는 뭐야. 아니 형님 내려오면서 랩가사 썼어요? 쟤는 뭐야. 암산하라니까. 아니 실제 있는 거 너 몰라? 아니, 어렵네. 하나 아니야. 너 이거 하겠어? 낙천주의자 비관주의자? 아니요, 이걸 안 했죠, 나는. 암산했죠, 그거. 너무 어려워. 야, 암산 가자. 암산이 암산. 남은 두 분이 다 성공하시면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아, 암산을 먼저. 암산을 분위기 보자. 암산을 어느 정도의 성공 암산을 먼저. 트랙을 어떻게 봐. 아니, 내 트랙 어떡하라고. 잘 보여줘, 나 눈 나빠. 비관주의자는 이 말이 사실일까 두려워한다. 걱정한다고. 걱정한다고. 걱정한다. 53 빼기 27이었어? 아, 정말. 53 빼기 27? 아, 너무 어렵다. 그때 쉽지 않아. 어렵지. 어렵지. 아, 온다. 되게 무서운데? 어, 온다! 됐다. 끌어. 뭐야? 너무 이렇게 딱 너무 이렇게 딱 너무 자신 있다 표정. 자, 아, 좀 강해 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44. 어? 144. 어? 정답. 우와! 정답. 우와!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진짜 천재가 뭔데? 문제가 뭔데? 문제가 뭐예요? 83 더하기 61. 와! 83 더하기 61. 괜찮다. 84. 야, 암기하지 마. 암기하지 마. 암기하지 마라. 큰일 났다. 암기해, 암기해, 동구야. 너 암기가 나. 동구야. 너 뭐? 부담 주지 말라고! 지금 그런 거 있냐? 아니, 지금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야, 넌 가만히 있어. 우리 찍을. 야, 우리는 소원이야, 오늘. 아유, 진짜. 얘 큰일 났어. 우리 할 말이 없어, 지금. 형, 이것만 마셨어도 형. 지금 끝났어요! 이거? 야, 너가 맞췄어! 끝났어! 그 사람이 앞에서 맞췄어야지! 야, 너가 맞췄어! 끝났어! 동구야! 약간 윤동구! 동구야! 동구 지금 또 드라마 찍고 있잖아! 동구야, 지면 자네 형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 동구야, 지면 너 때문이야! 배우라도 할 수 있어. 그래. 아, 동구 몰라. 동구는 할 수 있어. 형, 형, 성이 형, 무릎 꿇었어. 형. 성이 무릎 꿇었어, 지금. 형, 형, 동민이 형 입 막아. 에르고? 아, 지금 에르킨 무릎 꿇었잖아, 지금. 도전.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이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시작. 이겼어. 아, 됐어. 아침 식사를 하고 빈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악명과 저녁 식사를 한다. 생각을 좀 해가지고
정답입니다. 있나? 자, 실례했어요. 박자. 와, 이게 있네. 오늘 촬영 끝난 거야? 해시 이러구나. 배우 선배들한테도 하나 배웠네. 다른 거, 아, 형, 그냥 다른 거 탄 거죠? 거죠? 저거 아니죠? 진입이 아, 몰라 모르겠는데 고쳐준다고. 고쳤어, 고쳤어.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애로를 드릴게요. 아, 역시. 역시 배우 능력이 있구만. 아, 역시 진짜 배우. 배우님도 아니었어, 진짜. 야. 그, 만약 거기서 또 한 명은 밖에서 자죠, 이런 거. 아니, 근데 성희가 첫 녹화인데. 밥 먹으면 되겠네. 밥 먹으면서 생각하면 밥 먹으면 좀 좋아. 생각하자. 우리가 뭐 해주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서 또 받든지 뭐 하고. 그거는 저기 뭐야 준호 형이랑 쿠폰 형이랑 종민 형이 해야 저 센스 못 풀어서. 너 개그 몇 년 차니? 14년. 야, 너 저 형이 모르겠어요. 지금 동진이가 감기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아, 그렇지. 대부분 김종민을 할 말 없어,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내가 앞에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내가 다시 준 거 아니야? 그게 팀플레이지, 뭐. 희생플레이인데. 팀플레이. 희생플레이 한 건데. 사실상 우리. 여기서 자나 형이 너무 삐끗한 거지. 아, 그거는 진짜. 자나 형 때문에. 다 외웠잖아, 그거. 질 줄 알았어. 왔어, 왔어. 예, 동계 야생캠프 점심은 이 강원도 홍천에서 유명한 능이버섯을 넣어서 만든 능이백숙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도 돼요? 오, 너무 크다, 이거. 이거 자, 우와, 이거. 시원하네, 지금. 아, 와, 한약만 나, 한약만 나죠? 한약만 나.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야, 다르네. 와, 내가 한약. 야, 무슨 맛있는 케이크 먹는 것 같다. 와, 살이 왜 이렇게 좋아. 같이 먹으니까 또 좀 맛있다. 오랜만에 하나가 됐네. 지금 각자의 명언은 기억나세요? 전 기억납니다. 키는 인간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실패라는 포장지로 감싸준다. 브랜이다, 브랜. 아, 용진이의 실력이 보통 이상인 것 같아. 우리. 둘 다 이상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뭐야, 우리 셋은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갔지. 야, 너 1대100 나가봐. 나갔다 떨어졌어요. 그래? 몇 번 했어요? 100으로 나갔어. 예전에 100으로 나갔어. 80몇 번인가 그랬어요. 동희 아버지 팀 같이. 잘하는 게 좋은 거죠? 제 실력 보여주는 게? 당연하지. 형이 매력을 보여주는 거야. 언제 보여줄 건데? 언제 보여줄 건데? 동희 형 암산한 거 쉽게 봤어요. 아니, 나 암산을 잘 그러니까 자꾸 아까부터 암산 잘한다. 자, 암산 그럼 가벼운 거 한번 김종민 씨 내어드릴게요. 8 더하기 8 곱하기 8은? 뭐야? 진짜로? 72? 112. 72. 72. 왜냐면 8이 9개가 있냐라는 거니까. 원래 곱하기부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하나가 더 있잖아요, 8이. 72예요, 72. 그런 걸 하려고 했어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와, 나 그거 틀렸을 거야.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나누기는 먼저 해달라고 나누기도? 진짜 긴장이 진짜. 예? 8 더하기 8 나누기 8은? 어. 8 더하기 8 나누기 8. 네. 2 아니? 아니다. 너무 빨리. 굳이. 1 더하기 8이네. 8 더하기 8은 8이잖아. 16. 뭐야. 우리 오늘 뭐예요? 우리 세 번째 게임이 원래 이걸 졌으면 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게임 구정이랑 한번 갈까요? 뭔지만 들어볼까? 아, 궁금하세요? 네. 아니, 지금 뭔지만 들어보자. 얘기만 한번 들어보면 어떡해. 얘기만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냥 이렇게 또 자연 풍경에서 시원하게. 내린천? 물이었구나. 아니야, 물 아니야. 와, 얼음이지. 지금 어떻게 물이야? 아, 얼음 없네. 저거 하나 보네, 썰매. 녹이기나 뭐.
예, 썰매, 썰매. 썰매네. 일단은 거기 준비한 것도 있고 거기 열심히 이걸. 아니 준비. 저희 그 얘기는 했어요. 만약에 진짜 한 명이라도 밖에서 자는 그림이 필요한다. 어. 이러면 이제 아까 그 못 맞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안에서 이제 해결하는 걸. 그래서? 야, 우리 팀이야, 우리는. 우리가 한 팀이야.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네. 지금 말만 팀전이지 원래 이 세 명은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잘 얘기해. 아니, 셋이 저희 썰매 타. 구경 갈게. 일단 뭐 준비도 다 돼 있는데 한번. 아니, 형이 그러면 네. 만약에 세 번째 게임을 하라고. 해준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면제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하나 뭐 준다든지 네. 절대 반지를 하나 준다든지 아, 뭐 그런 게 있으면 몰라도 절대 반지 좋다. 아, 절대 반지 하면 같이 할 거야. 그럼 우리 다 썰매 타지. 그러는데 절대 반지 이건 어디까지? 만약에 제가 야, 용진이 걔 하지 마. 응. 막아주세요. 그럼 그거까지 되는 걸? 되지. 되지. 용진아, 돼. 그 정도까지도? 되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조금. 일단, 지금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썰매장 가서 얘기하자. 그래? 그래? 오케이. 좀 더 먹고. 우리가 오랜만에 가져온 이 승리를 만끽한 지 몇 분 안 됐어. 그지? 뭐지, 이게? 어? 왜? 물, 물, 물. 뭐? 근데,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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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왜? 너 왜? 너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물이면 돼? 국물 먹어라. 맞지? 아이! 식초다 이거 봐! 어머 식초 있어요 식초? 식초 좀만 주세요. 에러링? 예. 에러링? 절대 반지도 제로 세트 되는데 만약에 절대 반지 다음에 이놈아! 내가 아까 대놓고 나자고 그래. 이거 식초 좀 주세요. 내가 아까 대놓고 나자고 그래. 이놈아! 이거 왜 저한테 하는 거예요? 또? 남자 나한테 일을 자꾸 운영하잖아! 우리가 만만하다며! 이 자식이 만만한가 연기? 만만해. 다 연기한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세 명. 나는 식초를 뭘 타 먹으려나는데. 어, 갑자기 몸이 유연해졌네요? 네, 식초 먹고. 우리가 몰라. 몰라, 우리랑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어떻게 부를까. 아유, 냄새 맡으면 안 돼. 왜 이거다, 이거. 아유, 웃긴다. 둘 다 식초인데. 아유, 이렇게 저글리 하면서 적합지. 예. 초짜 주제. 손이 빨라요? 안 먹었어. 5년 상판 무시 못한다, 요 여사가. 형들을 말이야. 승리할 겁니다, 우리. 그러면 출발하시죠. 어디가, 우리 지금? 사우나? 썰매장. 그러면 커피 한잔 하면서 생각해 주자. 그래. 그 커피 안 사주면 가지 말자. 그러면 우리 김성 PD가 커피 사와. 난 커피 안 마셔. 아니, 알죠. 수정고 하나 시키면 아파. 알죠. 한거와 나는 율무, 율무. 깊은 손맛이 다 돼. 율무. 진한 거, 율무. 아, 이거. 집 찾아갔을 때 이거. 찾은 줄 알았었는데. 삐그덕 대는데 하나 있어. 갈 때마다. 아, 커피가 왜 이렇게 늦냐. 아, 만변하기 전에 빨리 와야 될 텐데. 아유, 왔다. 네, 많이 와. 어, 예, 감사합니다. 수정과 저기 어디 갔어? 저, 그냥, 잠시만. 유모차에 식초 한번 넣으시죠. 소금을 넣어, 소금을 넣어. 저, 보통 넣지 마. 여기 식초 밟지 마. 식초, 야, 젓가락으로 더 넣어. 야, 온다. 아니, 이렇게 되나, 갑자기. 아, 그래요? 아, 여보세요? 당하게.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진짜 되게 공연하고 다 그걸 어떻게? 공연. 어, 뭐 하냐, 너 방송하다가. 아, 지금 그냥 쉬시는 거예요. 그 수정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따뜻한 걸 준비해야 돼. 지금 뭐야? 율무차, 율무차. 호두 율무차. 아까 전에 그래가지고. 호두차. 아, 호두 율무차? 호두차, 율무차. 아, 진짜? 아, 율무차 있어요? 아. 원래 그래, 유모차가. 아이씨, 못하네. 5년짜리 오빠, 문어 어디 가셨나? 5년짜리 오빠, 문어 어디 가셨어? 식초예요, 식초. 먹던 거 다 빼요. 제가. 그거 마지막. 저거 먹던 거. 아니, 이번에 보길래
걸린 줄 알았어. 나도. 나도. 알게, 율무 봤어, 율무. 그러니까 율무가 먹음직스럽게 많이 있었어. 비주얼이 좋아. 비주얼이 좋았어. 비주얼이 좋고 저거에 좀 좋겠다, 이거. 아, 좋겠다. 너는 맨 뒷자리야. 아, 회의 좀 해봅시다, 이제. 이? 아, 이거. 오케이. 얼마나 가나? 뒷자리 타기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 정국 정말. 근데 우리가 이 미션을 하러 45분까지 가야 되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가는데 45분 걸린대. 이거 가줘야 되나? 가는데 45분? 45분이나 되는 거리를 가서 한 명은 야외 지침을 해야 된다. 아, 이거는 너무 합리적이지 못해. 지금 너무 우리가 너무 좀 사실 주는 경향이 있어. 오랜만에 온 기회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갑이지. 근데 가가지고 게임을 해서 한 명을 날리기에는 아,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싸웠던 울분. 다음엔 더 센 걸로 이제 게임을 잡을 거라고. 맞아. 이런 기회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절대 반지를 한 두 개 얘기하자. 네 가서 에이, 이거는 한 개 갖고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차라리 절대 반지만 하면 되지. 절대 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걸리면 나중에 무슨 뭐 면제권 이런 거 하나 갖고 아,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걸리는 사람이? 어. 진심으로 뭐 자는 거 너무 아깝잖아. 아, 그게 타당하지.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대체? 집에다 왔어. 이거 썰면 안 탄다고 얼마나 소원할 뻔했어? 그러니까 이게 뭔 데까지? 눈빛이 약간 슈렉 고양이 눈빛이 있더라고. 저도 아까 보긴 봤거든요. 인상 PD 그렇게 표정할 때 다들 마음 약해 하시는데. 아이고 쪼바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걸로 하기 너무 억울합니다. 대표하게. 저기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뭔가 잘해주는 거잖아요. 굳이 안 자도 되는데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명이. 어쨌건 그게 가장 킥포인트는 거예요. 조금은 네. 그런 면도 있긴 하죠. 솔직하게 아, 네. 타다가 자르면서 시청자분들은 이해를 못하세요. 왜 저래? 그러니까 절대 반지는 절대 반지로 하고 게임을 해야 되니까 지는 사람이 똑같은 그 다음번에 야외 지침을 1년 동안 한번 면제권 하는 거야. 정말 힘들다 할 때 한번 면제.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파이팅이니까. 맞아. 근데 오늘은 자고. 오늘 무조건 하고. 오늘은 자지. 그래야 이게 파이팅이게 돼요. 오늘 천녹화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그렇죠.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얼음이 돋고 있어요, 지금. 빨리 결정. 저 들어갈 수 있어? 안녕하십니다. 피디님, 딱 이제 메인이니까 본인이 결정하세요. 우리 많이 지금 협조해준 겁니다. 취침 찬스. 아, 제가 받는 게 맞겠죠? 네. 아이, 맞죠. 아니, 지금 저희가 그런 조건 이 정도는 해야 열심히. 자, 아니면 우리 이제 오늘 녹화 말아먹는 거예요. 자, 미스터 에로의 결정은? 처음이니까 그럼 도와주세요. 오케이, 가자. 가자. 처음이니까 그럼 도와주세요.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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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왠지 지는 기분이야. 그래도 지는 기분이야. 이거 지는 게 아니야. 이거 이긴 거야. 하나 더 하면 이제 우리도 됐지. 근데 다음은 진짜 힘들 게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심이. 있지. 맞아. 그러니까 그때 맞았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혼자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여름에 찜질방에서 잔 적 있어. 아, 저거 굴리는 거야? 와, 되게 재밌겠네.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오, 뭐야, 네. 물이 흘러. 오, 어? 오, 춥다, 이거. 물이 안 빠져? 안 빠져? 돌리기다, 이거. 재밌겠다. 야, 이거 누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섭다. 아니야. 보시다시피 여기서 할 게임은 볼링. 야, 볼링이네. 볼링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볼링을? 일단 볼링이고요. 어떤 사람이 선수예요. 네. 썰매에 공이 될 사람 여기서 태우시면 돼요. 아!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꼴도. 제이만 누구야? 동구. 우리 넘어서 가네. 일로. 앉으시오. 나야? 네. 오, 지금 지금 출연해야지 우리는 뭐 될 수 있어. 자, 동구. 과연 야외 지침할지. 이거 한두 개 싸움이야. 자, 삐꾸냐, 동구냐. 바닥으로. 윤시윤이냐. 삐꾸냐, 동구냐. 너는 삐꾸냐, 동구냐. 이것도 가자. 공이야. 누구 동무 좀. 됐다! 됐다! 틀어. 누구 동무 좀. 됐다! 됐다! 틀어.
틀어 틀어. 와! 아, 스트라이크. 오! 스트라이크. 와. 굿. 이게 스트라이크야 이렇게 줘? 난 진짜 가만히 있었다. 그지? 굿 굿. 나는 이게 스트라이크. 한 명인데? 야, 근데 처음부터 스트라이크로 했어. 가자. 가요. 네. 도전. 자. 와. 오. 오. 아! 오. 아! 이거 설마 하나? 예. 이거 설마 하나? 하나 남기고 지는 건 아니겠지? 이거 하나 싸움 아니겠지, 진짜? 각도 아니야? 아, 이거 각도 아니야, 각도 아니야, 각도 아니야. 맞아, 안 좋아. 도전! 뒤로, 뒤로, 누워, 누워, 누워. 됐다. 오, 이거 몇 개 남아? 몇 개 남아? 몇 개 남아? 오! 몇 개 남아? 아! 동점, 동점. 야, 이게 한 개 싸움이다! 아, 이거 한 개 싸움이 되지? 동현이 누구야? 이번 말 누구야? 아, 말 바꿔. 말 바꿔. 아, 준영이. 말 바꿔. 아, 이제. 아니야,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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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내가. 아, 이거 지금. 방금 되죠? 방금 되니까. 아, 안 돼요. 동구 하는 걸로 해요. 나 밀면 괜찮아. 나 면접 열잖아. 어, 나쁘지 않겠다. 들어가. 들어가면? 동구 할게요. 동구 할게요. 동구로 한다고? 네. 아, 이거 진짜 최악의, 이거 최악의 선택이다. 동구 여기 썰면 떨어질 수도 있다. 오케이. 됐다. 이거 몰라? 됐다. 아! 아! 모르겠네. 아, 하나요. 아, 동구하고, 와. 와! 떨어지죠? 딱이다. 가자. 틀었다. 왼쪽으로 틀었다. 왼쪽으로 틀었어. 왼쪽 틀어서 왼쪽으로 완전히 갔다 올려 이거 한번 해봐 일단 지마 미치마 흘렸다 왼쪽으로 간다! 지마 왼쪽으로 간다! 어 좋다 이거 아이들 스타일이네 어? 어 좋다 이거 아이들 스타일이네 어? 이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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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누구누구 남았어? 주콘 형이랑 종민이 형. 아, 야, 너 왜 자꾸 움직여? 야, 동민아 미쳤어? 아, 움직였어. 나 가만히 있어. 그래, 아니야. 너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 어, 오케이. 빈, 어, 오케이. 빈 나갔다. 너무 많이 나왔어. 어, 오케이. 빈 나갔다. 빈 나갔다. 나라고. 어, 알 한다고? 그래, 그래. 알 해봐, 알 해봐. 알 해봐. 네가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해줄게. 내가 내가 트는 거. 어, 진짜 공평하다. 얘, 네가 한 번, 뭐, 얘는 지금, 너 하나만, 하나만 썼으면 되잖아. 그래, 그래. 얘는. 아니, 이 형은 지금 나를 손으로 잡을 계세요. 나를. 손가락 이렇게 떨궈져, 나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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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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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만 결론 안 나면 이거 어떻게 하니? 나는 분명히 다음에 너 할 때도 달라져. 어, 아! 이러다가 트리플 악셀도 하겠어. 아니, 손 뗐어. 저는 옆으로 잡을게요. 손 옆으로 잡아야지. 방향이 완전 저쪽이잖아요. 북극용 센터가 여기야. 어머, 여기야, 이미. 아, 살쪄. 날 좀 보게, 날 좀. 날 보. 엉덩이 커서 안 보여. 맞아. 안 보인다. 스테이트를 먹었어. 맞다니까. 똥꿍을 먹었어. 맞아. 갑니다. 오케이. 뒤에 조율해, 뒤에. 쟤 지금 왔어. 조율해. 미치가 크냐?
되지. 야, 이거는 왜. 어, 저...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왜 안 가요, 여기요? 무서운 게 아니야. 나 처음에 나갔어. 너 여기 앉아. 여기, 여기다 놔. 오케이. 여기 앉으면 안 돼? 어, 그러면 자빠질 수 있어. 야! 야! 형이 왜 이래? 아, 미는. 어, 밀린다, 밀린다. 이게 이제, 이거 반칙 볼 수 있어, 우리가. 내가 자 그럼 김종민 씨 아이치 팀이시고요. 1등이 지금 스트라이크란 두 분이세요. 아 1등은 안 돼. 1등 대결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대신 내가 말하는 거 어때요? 이거 없이? 이거 없이? 종민이가 뽑아서 종민이 말? 아, 네, 말. 종민이 말. 말 말고 나. 종민이 말 통일 니들끼리 안 돼.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면서 저 계속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야, 그럼 니들 얘한테 잘 보여야겠다. 지금 동구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 좋았어. 뭐야, 준혁아 뭐 한마디 해줘 던져라. 어? 나눠 쓰게 해줄게. 뭐해준대? 나눠 쓰게 해준대요. 내가 원하는 사람? 부자! 부자! 못 들어간다 그래도. 미안하다. 야, 없는 거 맞아? 하나 없는다? 어? 없는 거 하나 만들었어? 아, 아 근데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얼마 하나는 못 하겠어. 아, 동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래. 맞아. 알지? 어떻게 할지. 형, 어떻게 되는지 알지? 보자. 어떻게 복수하나. 정민아, 너랑 복수하자. 동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 야, 너무 많이 나왔어. 어, 오케이. 빗나갔다. 빗나갔다. 동구가 강원주에 와. 산에서 자고. 나보다 해도 나를 밀었어. 네, 그러면 우승한 정진영 씨에게 절대 반지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종민 씨는 야이치 팀을 하시겠습니다. 김종민 씨는 다음에 야이치 팀에 걸리시면 한번 면제권을 드릴 거예요. 네, 네. 더 심한 거 있을 때 한번. 무트로 일단 나갈게요. 그럼. 어우, 집에 가야 되겠다, 이번에. 검색된 결과가 없다는데? 어딜 들어가길래 내비에도 안 나오는 줄 알아.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길을 가는 거야. 제 걸로 할게요. 오케이. 내비게이션에 없는 길. 앞에서 내비게이션에 없는 길을 가는 거야. 내비게이션에 없는 길을. 엄청나, 엄청. 야, 야, 이해 안 해. 아빠 산에 들어가, 이제. 찬이야. 안녕, 자나, 자나. 유진아! 안녕! 안녕! 유진아! 유진아! 안녕! 저번에 갔던 데가 아닌가 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굶주린 멧돼지들이 이제 사람 먹으러 내려오고. 그 멧돼지랑 너랑 자는 거야? 나 혼자 자요? 엄마 같이 가요. 왜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그래. 게임까지 다 해서 지금 막. 한 명만 오는 야, 10대 면제권도 줬구만. 이러지 말자. 아, 그런 모습이 인턴한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헤헤헤헤. 정말. 1.5km. 1.5km? 여기서 이제 뭐 걸어가야 되나? 집이 한 채도 없어. 지금부터 등대기가 차를 달아달라. 무슨 차를? 원판이. 저걸로 타, 저걸로. 원판이네. 아, 사장님이시네. 아유, 오랜만이다. 아침에. 어, 안녕하세요. 저 1년 만에 뵙겠는데. 형님. 간단히 뵙습니다. 이야. 어, 진짜? 와우. 다섯 명밖에 못 타. 어디를? 한번 타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걸어갈게요.
나는 좀 빼줘요. 아까 나 밖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가위가위보를 해서 세 명 걸어가야 되잖아. 똑같은 거 세 개 낸 사람이 걸어가야 되잖아. 나올 때까지? 어. 세 명. 이기든 지든. 너무 좋아요. 농농농 나면 끝. 오케이. 셋만 나지만. 이건 뭐 우리 짤 필요 없잖아. 못 짜죠, 이건 못 짜죠. 근데 짰어? 짤 수도 없는데. 우리 짠 적이 없어, 용진아. 네가 네. 자꾸 이렇게 기분 탓이야. 자, 아, 소름 돋았단 말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이거 가는 거야? 네. 자, 제발. 밤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어머, 어머. 소름이 짜. 왜 짜? 이거 왜 뒤로 가니까 그 잔머리 부리다가 이거 막 걸렸잖아. 그냥 걸린 거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몰라. 오늘 앉았어. 아, 그거 와, 정말. 아, 이거 오랜만입니다. 아니 근데 동현이 형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알아? 형 그럼 저희 그거 하고 가요. 뭘? 어차피 걸어가는 거. 걸어서 가는 거 오케이? 걸어서 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그거 잘한다. 아, 진짜 지긋지긋해. 들어요. 걸어서 2시간이래. 2시간 아니고 2km래. 2km요? 응. 저는 약간 구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냥 걸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2시간 있다 봐요. 아, 산에 올라가는데 좀 찾으시죠. 계획 아주 좋아요. 우와, 밤 추워. 아, 빛이 안 보이네요. 정말 끝까지 걸어갈 생각인가요? 이런데 어떻게 발견했을까? 촬영지. 와, 눈이 어떻게 안 녹았지, 이번에? 지금 5년 정도 하시면서 별일 다 있었겠네. 좋은 추억도 많지. 모닝 엔젤. 모닝 엔젤. 이런 산에 저번에 온 게 누구지? 그때 감동이었잖아. 수지가 왔었나? 수지, 수지. 와. 이런 산에 왔었어. 어, 수지. 어? 내일 오는 거 아니야? 수지가 올 수 있어. 어, 벌써 이거. 와, 여기 근데 어디지? 대체 인기척도 아무것도. 아니 여기 멧돼지 나오겠는데 충분히? 죽어가지고 내려오겠는데? 먹이 먹으러 우리? 와 이건 발자국 아니다. 이거 노루다 그죠? 어. 이거 노루네. 돼지 아니야? 멧돼지 아니면은 노루야. 멧돼지네. 아 형 봐봐. 발톱. 그래. 원투 쓰리. 이건 멧돼지다. 멧돼지 아니야. 간격 좋고. 이렇게. 이쪽으로 왔네.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와. 아 이쪽으로 와? 이쪽 아니면 이쪽? 이쪽으로. 이리로 갔네. 맞네. 나 올라갔어. 멧돼지. 멧돼지 올라갔네. 발자국 끝에 가보면 푸코니 형 서 있는 거 아니야? 나야. 멧돼지가 아니라. 와우! 예! 밑으로 찍겠어. 와우! 아니, 대장님, 여기 오두막집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 어, 저기. 저기. 우리, 아니, 형, 우리 저기 있네, 베이스캠프. 근데 저 베이스캠프 약간 괜찮은데요? 대장님, 저기 바람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바람도 안 들어오고 아늑한데, 밤에 네. 짐승들이 좀 나오니까. 어, 이거 누가. 뭐 눈치 있는데? 잘 만나. 야, 여기 뭔지 되게 궁금하다. 되게 잘 꾸며놓으셨네. 나름. 그 여자 나 그냥 우리 거 아니잖아. 아니, 가방 좀 보려고 무거워서. 있구나. 버리면 돼요. 장장 옆에다 놔. 그거 하나씩 숨겨놓을까? 그러면 우리만의 게임을 시작해보지. 그렇지. 어디서 그냥 장작 안에다 하나 놓고. 장독대 하나 넣어, 장독대. 여기. 자, 지금부터 가방을 찾아라. 응? 하나 들어가? 어, 그럼 들어가야겠다, 조금만. 너, 이제. 뭐 찾아? 그냥 끝이 나. 그래? 근데, 우와. 야, 여기 대박이다. 우와. 이게 뭐야? 진짜 특이하다. 여기서 물이 계속 올라오네? 너무 바가지 먹는 거 아니야? 야, 와, 이런 방송도 있어. 아, 이거 난좀 미네랄 만땅. 난 완전 따뜻해. 어.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한 시간 쉬면 되나? 어디 것 같은데? 아. 우리? 어, 다리야. 어우, 나 산하고 안 만나. 왜? 형님, 그러면은 산 탈 때 진짜 편한 방법 하나 있는 건 아시죠? 뭐 이게 그게? 뒤에서 살짝 밀어주면 편해요.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네. 5분씩. 5분 밀어주기. 5분? 안 내면 줄래 가위바위보? 오케이 일단 밀어. 넌 밀어야 돼. 하...
아, 너무 좋네. 아싸! 내가 여기서는 그래도 1등이야. 고! 여기서 내가 1등이야, 그래도. 5분이에요? 5분이면 다 간다, 다 가. 아, 진짜 편하겠다. 와, 이거구나, 아. 이거. 아, 넌 너무 안 밀어. 왜 안 밀어? 뒤에서. 여기 확 밀어주는데. 산에 갈 때 이렇게 하면 너무 좋네. 와, 이거 왜 지금 알았지? 여러분들의 오른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자리가 베이스 캠프입니다. 아, 너무 멀어. 아, 야. 너무 얄밉다. 어. 하고 있는 거 같네. 와. 우와, 우울이 여기 있어? 이건 뭐야? 야, 여기 우울이 있어. 맛있어. 완전히 약순물. 우와, 이거. 끌어. 야, 우리 식구가 많아지니까 이게 물자리도. 이게. 야, 뜨거우려면 일로 와야 돼. 불덩이. 네, 그 안에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갈까? 좁아. 아, 들어가 봐. 따뜻해. 영어로 막. 아. 자, 그럼 쉬셨으면 이제 내려갈게요. 나고? 왜 웃는 거야? 나갔어. 아, 어떻게 먹었는데? 방금 왔다 많이 시간을 걸어서. 잘라야 될 정도야? 잘라야 돼. 이거 머리카락이 잘 뜯는다니까? 왜 안 붙어? 보기 싫어. 잘라. 이거 안 돼. 잘라야 돼. 이거 지금 넣을게요. 머리 자른 아이 줄게요. 나 어제 미용실 갔다 왔는데 강남에 여기가 내가 누울 자리인가? 제가 혼자 잘 거면 지금 몸에다 랩을 싸고 그냥 누우면 어때요? 아, 이거 어떻게 하냐? 괜찮아요? 오! 그 말을 놓